말이 없는 남편이지만 일만큼은 제대로 해내니 그래도 다행 아닐까요? 7년간 손발을 맞춰 함께 일했으니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느낄 수 있는 거겠죠. 그래도 되게 다정하시네요. 하지. 예? 네? 다정하시네요. 한 시간 지났고요. 아직은 아니에요. 네? 3시간 지나가야 알죠. 이 부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달콤살벌한 부부를 닮은 단호박 식혜를 만드는 날이랍니다. 단호박. 네, 단호박 식혜. 오, 진해. 직접 농사지은 작물에 호텔 조리학과를 나온 아내의 손맛을 더해 각종 장류와 장아찌를 담근답니다. 트랙터 언제 온대요? 트랙터. 저건 준비 다 해놔요. 내일 하시게. 오늘은 이거 병도 씻어야 되고 할 거 많은데. 가버리셨는데요? 아, 문 열고요? 그래도 둘뿐인데 밥 없는 남편이 답답하겠어요. 그 예전부터 그러셨어요? 아니면 원래 저렇게 말이 없더라고요.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별로 말이 없어요. 남의 말도 안 하고. 아니 그래도 그게 뭔가 좋은 면이 있었으니까 결혼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 그 중요 결혼 안 해봤죠? 연애 결혼했죠? 네. 그건 몰라요. 연애 결혼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고 중매 결혼은 어른들이 거의 어른들 뜻이죠. 그때는 마음이 안 들으셨어도 그냥 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시아버님이 선 보고 20일 만에 나를 잡아버리고 아버님하고 그러니까 뭐 내가 되니 안 되니 내가 된다 안 된다 안 한다 그랬죠. 50점밖에 안 줬으니까 제가. 아내분은 딱 남편이 마음에 들었다 하던데. 그래요? 예. 네. 마음이 있었으니까 결혼을 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은 마음에 들었다는 거. 그랬겠죠. 큰을 11번 봤대는데 다 자기가 찼다고. 자만이죠. 자만이요? 자만이요. 아무튼 그냥 그래. 전부 다 보는 사람 들마다. 저 사람 보고 나서는 저 사람 정도면 그렇다고 그냥 하겠지. 자기가 좋아했으면 잘해야 되잖아요. 왜 대답을 잘 안 하고 왜 그러냐 물어보세요. 왜 대답? 아, 오늘 PD가 바쁜데요? 저기 누님, 네. 왜 대답을 자기 하면 왜 대답을 잘 안 하냐고. 내가 알아들었으면 알아들어서 그 일을 실제로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렇긴 그렇죠.